3번 2번 대경대학교 김민지. Number 2 대경 유니버시티 김지필. 그리고 장교상 상금번호 4번 아토리에 뷰티 아카데미 대전 캠퍼스 노소현. Number 4 아토리에 뷰티 아카데미 노현 소현노. 장교상 상금번호 14번 수203 뷰티 아카데미 배수정. Number 14 2203 뷰티 아카데미 수정배. 네, 세팅 앞으로 장교상 배수정 내용은 같습니다. Participants are the Fantasy Makeup and Suzong. The certificate is same as above. 축하합니다. 전달하시고요. 역시 상금 50만 원이 같이 전달되겠습니다. 아,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옆으로 쭉. 일단 얼핏 들어도 제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전 과정인데 그리스의 테티스 그 여신이었나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웠는데 그걸 포세이돈하고 제우스가 서로 이제 삼각관계네요. 그래서 그 포세이돈의 어떤 그런 파도를 같이 묘사하는. 그러니까 테티스가 아니라 포세이돈 쪽에 가까운 건가요? 전체적인 은빛 모습은 이제 그 테티스를 의미하는 거고 그 포세이돈의 그 물질적 파도였던 그 역동성을 같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고 올걸 그랬어요? 부탁드립니다. She expressed the Tethys. It is the silver parody in Greece. And the Poseidon and Zeus is fighting to get her. 네, 감사합니다. 맞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역시 작품의 컨셉 또는 의미 듣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explain the concept of this artwork? 네, 저는 중국에 네, 중국을 표현하였고요. 중국 하면 공항색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요? 아, 저는 짜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근데 깃털을 표현했는데 그럼 검정색은 짜장면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외국 분들은 짜장면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다. 일단 동황색 또 그리고요. 그 중국 하면 좀 화려함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중장하게 크게. 아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제 중국의 어떤 이미지예요. 중국 하면 또 우리 아티스트께서는 봉황새가 떠오른다. 그래서 봉황새의 어떤 이미지와 또 중국은 봉황새 되게 큰 나라니까 뭔가 좀 스케일이 크게
그 덕에 모델분은 지금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얹으셔가지고. 자, 이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he expressed Chinese culture by putting peacock's feather on her hat. 네, 첫. Number 14, Su 203 Beauty Academy, Su Jung Pae. 이집트의 그 머리 위쪽은 태양의 신을 그리고 이 어깨 라인 쪽에 눈 모양 요거는 무슨 눈? 호루스. 호루스. 잘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이집트의 어떤 모습인데 머리 위쪽은 태양의 신을 그리고 어깨 라인에 그 눈 모양이 있었죠? 이게 눈 모양은 호루스의 눈. 호루스가 뭐예요? 아, 호루스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고 손자가 맞네요. 머리 쪽은 이집트의 그 태양의 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깨는 그 호루스의 눈인데, 그 호루스가 그 태양의 신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프랜선? 예. The concept is Egyptian polytheism, with the upper thigh as expressed the god of song, and on the shoulder there is the eye. Mm-hmm. It expressed the Horus. The son of God of Sun. 예, 그 호루스의 눈이 의미한.